원래 저희가 이제 전명안이 이제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2월에 제가 형들을 찾아갔어요. 경사병 장현영 찾아가서 우리 그 보컬 하나 구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6월 달에. 그랬는데 이제 쭉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보컬이 없으니까 그런 보컬을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동안 유튜브를 막 엄청 뿌렸어요. 아, 인재를 그래서 뭐라고 찾기 위해서. 했었냐면 일반인 노래 잘하는 남자.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이렇게 쭉 아, 나오더라고요. 그쵸. 엄청 많이 나오죠, 요즘. 그랬는데 정말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형, 이 사람을 합시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뭔가 아쉬워서 그날 새벽에 한번더 찾았습니다. 근데 딱 동화가 딱 딱 들어오는 튀어나와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이제 순위를 다 미루고 동아 씨가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인스타라는 게쭉 쳐들어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랑 친한 후배의 또 아, 그럼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친구가 음악하시는 전화해서 연결했고 흔쾌히 됐고 그래서 작업 진행을 쭉 하다가 경사병이 아쉽게도 좀 건강이 안 좋, 눈이 안 아, 좋으니까 네네. 이제 아직까지 계속 생각이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해서 10월 달에 앨범 나오기 아, 2주 전에, 갑자기. 3주 전에 네. 급하게 호영이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혼자 내걸뭘 하게 되면 호영이한테 먼저 제일 먼저 전화해야지 하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또 아, 형 얘기면 또 제가 해야죠 하면서 녹음 잡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또 저를 되게 어렵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말씀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조금 쉬시면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약간 좀 다운되어 있다가 좀더 하이브로 앨범 내고 이렇게 이런 자리도 갖고 좀잘 되면서 다시 좀 옛날에 어떤 그런 여유분방함을 자유분방. 여유로움을 좀 되찾으셔가지고 제가 여유가 없네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그냥 즐겁고 즐거워. 개그도 막 난무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배상재님께서 이틀 전에 등려를 하셨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만원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저기 첫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딸입니다. 아, 첫째 딸입니다. 네, 진짜 아니고 복병이에요, 둘째 복병이. 딸인데 이 느낌이 너무 달라서 지금 첫째랑 걔 터울이 몇살 나는 거예요? 4살 차이 나는데 4살 차이. 네. 딱 좋네요. 첫째는 저를 좀 닮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긴장 중입니다. 아직 눈을 안 아니, 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비주얼 밴드잖아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한 굿모닝입니다. 아, 그러니까요.